Times. 네, 깁슨의 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 이 디자인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파지고 저렇게 트래피즈 달려 있고 이게 지금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가 깁슨 리뷰할 때 푸파이터스 데이브 그롤 시그니처 할 때 요 형태를 보셨을 텐데 사실 이거는 데이브 그롤 시그니처가 시작으로 이 디자인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1960년대 64년도에 트리니 로페즈 기타리스트 트리니 로페즈가 직접 깁슨의 이제 그 시그니처를 만들 때 디자인을 본인이 하면서 나온 바로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죠. 트리니 로페즈는 1937년생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아이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라틴 음악 명예의 전당에 2003년도에 헌액되고 60년대부터 엄청난 뭐 히트곡을 뭐 계속해서 뽑아내셨던 전설의 뮤지션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예전에 그런 뭐 그냥 구전 가요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커버해서 뭐 라틴 스타일로 편곡을 하거나 뭐 그런 커버 같은 것들도 많이 하셨고 뭐 본인 히트곡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때 이제 60년대에 요 이제 자기의 독특한 시그니처 모델까지 가져가면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구가했던 뮤지션이었는데 기타뿐만이 아니고 가수로서 가수 네 그리고 배우로서도 다양한 활동을 했던 뮤지션입니다. 트리니 로페즈의 그러니까 뭐랄까 트리니 로 디자인드 바이 트리니 로페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푸파이터스의 데이브 그롤뿐만 아니고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까지 약간 그런 좀 독특한 세미 할로우 감성의 여러 뮤지션들이 다양하게 사용을 했었던 그런 기타입니다. 트리니 로페즈 스탠다드 리슈 모델이에요. 이거는 지금 커스텀샵 모델인데 시리얼 넘버 100612 네. 할인가 636만 8천 원입니다. 그거 참 비싸죠? 그 복이랑 완전 다른데 네 이거 참 한 그렇게는 안 생겼는데 한 150만원 좀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그렇습니다. 깁슨 커스텀샵이에요 여러분.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11cm 무게는 3.64kg 두께는 40에 아치백 아치탑 다 있어서 50 나옵니다. 50 정도 볼 것 같아요. 네 12프레트 유터는 77이고요 바디는 335 바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웹폼이죠. 네 그래서 중간에 센터 블럭이 솔리드 메이플로 들어가 있고요 뉴트럴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VO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 5cm 64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클러슨 싱글 라인 스트립 메탈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팬더 건데요? 그러게 팬더 헤드머신 같은 딱 느낌이 들죠. 아니, 팬더 헤드머신 같은 게 아니라 팬더 거 만든 것 같은데 깁슨이라고 써있네요. 네 그러게요. 진짜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순간 당황했죠. 네, 너트는 나일론이고요. 너트 너비 42.85mm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이어버드 같은 네, 헤드머신 독특하죠.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네.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깁슨 스탠다드인 629mm, 프렛은 22.5cm 미디엄 전부 프렛이고요.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 들어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2볼륨 2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ABR1 싱글 다이아몬드 트래피즈 트리니 로페즈 인서트입니다. 이거 은총씨 시연 있어요. 은총씨 시연도 한번 보고 오시고요. 바로 선생님이 톤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자 프론트 픽업 소프트 펜더에다 꽂고 들어보게도 가겠습니다. 소리 우렁차게 잘 나오는데요. 네. 지금 요게 요 핀 마이크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앰프 연결 안 하고 소리는 약간 와우 밟은 소리 나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참 신기한 조합이네요. 독특한. 디자인만 독특한 줄 알았더니 소리가 약간 독특하네요. 335 같지도 않고 솔리드 같지도 않고
매운 335? 네. 불닭 335? 불닭 335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데? 비빔면 소스 조금 넣고. 감 있고 좋아요. 좋, 네, 사운드 자체는 아주 뭐 커스텀샵답게 기름지고 훌륭합니다. 좋아요. 네, 좋아. 좋네. 마샬 게임. 감사합니다. 자, 사운드 그러면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 Yeah. 자, 이건 좀 독특한 감성으로 yeah.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테이너 없어도 미야비 시그니처를 했던 감성으로 트리니 로페즈를 했어요. 서스테이너가 없어도 손스테이너로 네,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 자, 이런 감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감성 자체가 트리니 로페즈 라틴 음악 명예의 전당 에서 푸파이터스 네. 오아시스 진짜 네. 독특한 감성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더 다양한 장르를 그거 합치면 말고 네. 그럼 미야비 네, 나야 미야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특한 감성의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좋네요. 네,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깁슨 재즈 마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깁슨 재즈 마스터. 알겠습니다. 사람은 재즈를 마스터할 수도 있겠어요. 아, 독특해요. 네. 저는 아까 뭐 매운맛 335, 네. 뭐 불닭 335 이렇게 드렸었는데 약간 그 기본적인 335의 그 할로우 바디 성향은 분명히 있지만 개인 톤 굉장히 든든하고 네. 그래서 좀 쌈딱 같은 약간의 그 공격 포인트가 좀 있는 있어요. 느낌이라 저는 ES 쌈싸모 이렇게 드리도록 쌈싸모 예 좋네요. 네. 야 이거 스쿼드 기대되네요. 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네. 네, 역시 깁슨 커스텀샵답게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가성비는 다만 좀 아쉽죠. 13.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75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32. 네,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6 해서 총점 74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74.5. 선생님이랑 저랑 편의성은 똑같고요. 네. 나머지가 다 1점씩 차이가 1점씩 납니다. 네. 74.5로 굉장히 점수 저희가 차이가 적었던 그런 네. 스쿼드였고요. 깁슨 커스텀샵 이제 보면은 뭐 70점대 중후반 정도 이렇게 점수가 보통 예상이 되는데 70점 중반을 맞았습니다. 보통 이제 커스텀샵들이 전부 다 사운드가 30점대 초중반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 가성비가 아무래도 12, 13 정도밖에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가격 대비라고 이제 보기에는 가격이 너무 세요. 네. 근데 가끔씩 진짜 비싸도 예전에 저희가 1500만원짜리 어쿠스틱에다가 가성비가 막 14, 15 막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오와.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금액을 줘도 이런 정도라면 쓰겠다 이러면 가성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다고 무조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 점수가 비싼 만큼 그거의 반비례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74.5의 고득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데이브 그롤, 노엘 갤러거까지 아우르는 정말 독특한 감성의 트리니 로페즈. 네. 네, 작년에 돌아가신 네, 거장 라틴 음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오. 레전드 뮤지션 트리니 로페즈 시그니처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